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강코너 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 이 100일 동안에 머나먼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영어 부흥에 다시 읽고 시작.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d us. 다시 읽고 시작.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시작.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능력히 이기는이라. 라라고 이기는이라. 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보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보고 있죠, 지금? 명사가 나왔다. 근데 명사를 뭘로 수식한다? 전치사 명사로 수식한다. 이게 무슨 영어다? 꼬마 영어다. 꼬마애들은 어려운 걸 다 뭘로 얘기한다? 전치사 명사로 얘기하는데, 전치사 명사는 뭐가 있다? 장소가 있고, 그 다음 뭐죠?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있다. 근데 지금 저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장소하고 방법을, 쪼아버리고 있습니다. 쪼아버려. 조지를 불러다가 쪼아버리고 있죠. 쪼아버리고. 장방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치사는 뭐다? 장방시. 전치사는 뭐다? 명사의 장방시를 나타내려고 쓰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전치사를 부사구라고 하는데, 이건 예외예요. 전치사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거는 형용사구가 되겠죠. 형용사구. 자, 한 단어면, 따라하자. 한 단어면? 한 단어면? 사. 두 단어면? 구. 한 단어면 뭐라고? 사. 두 단어면 뭐? 구. 그래서 이거 한 단어니까 이건 뭐라고 그래?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몇 단어야? 두 단어죠? 두 단어인데 뭐 수식해 지금? 명사 수식하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그치. 형용사라고 하면 안 되지. 왜? 두 단어니까. 뭐라 그래? 두 단어는? 구. 이렇게 하는 거야. 형용사, 구. 다시 하자. 한 단어는? 사. 두 단어는? 구.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동, 동목, 비디가 들어있죠? 뭐라고? 주동, 동목, BD가 들어있으면 그건 절이라고 그래. 뭐라고? 절. 영어에는 교회가 많이 안 나와. 영어는 절이 많아, 절이. 절. 그래서 사구절. 해봐, 사구절. 사구절. 자, 요것만 알면 문법 끝난 거예요, 이제. 문법 끝나 사구절까지 하면 문법 끝났습니다. 명사는 뭐랬어? 명사는? 앞에서 병 정리합니다. 명사는 뭐랬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 형용사는 뭐랬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 그죠? 동사는? 동사는?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고, 부사는 뭐랬어? 부사는 장방시를 나타내는 말로 형용사, 부사, 동사 앞 아니면 문장의 맨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단어면 뭐라? 사. 한 단어면 뭐? 사. 두 단어면 뭐? 구. 구. 세, 주동, 동목, BD가 들어있으면 뭐라? 절. 이렇게 나눠진다. 뭐라고? 주동, 따라하자. 주동, 동목, BD. 주동동목비디. 되게 중요한 거야, 주동동목비디. 나중에 배울 거야. 주동동목비디를 이해해야지 나중에 뭐죠?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장방시를 배우고 있어, 장방시.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만 계속 배울 거야. 자, 다시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거 다시 정리합니다. 자, 명사가 사람일 때는, 그죠? 주어지. 명사가 사람일 때는 문장이 어떻게 안 됐어? 명사가 동사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동사한다. 명사를이야. 나중에 이 동사 아주 쉽게 배울 거예요. 그냥 두 쓰면 돼, 다. 뭐라고? 두. 아니면 디드 쓰면 돼, 디드. 자, 요리했다 뭐야? Do the cooking. Do the cooking. 축구했다 뭐야? Do the soccer. Do the soccer. 요리했다 뭐야? Do the dishes. 야, 테이블 움직였어. Do the table. 서로 알고 있잖아, 그죠? 서로 알고 있으니까 다 두 쓰면 돼. 자, 동사 생각 안 나면 다 뭐 쓴다? 두 쓰면 돼. 해봐, I wanna do. I wanna do. 아, 나 영화 한 편 때리고 싶은데 하지, 우리도. 뭐야? I wanna do the movie. 그치? 그게 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내가 감독이야. 내 감독이 뭐야? I wanna do the movie 뭐겠어? 영화를 만들고 싶다. 내가 어부야. I wanna do the fish 뭐야? 고기를 잡으러 가고 싶다. 그래서 다 그냥 일반 회화에서는 단어 모르지. 그냥 다 벗으면 돼. 그냥 두 써버리면 됩니다. 상관없어. 그래서 주어가 사람일 때는 어떻게 돼? 주어가 사람일 때는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가지만 주어가 사물이면 어떻게 됐어? 뭐뭐 해진다. 그래서 테이블 갖고 연습했어요. 그죠? 테이블 뭐야? 테이블은 만들어진다. 그지? 만들어졌다. 그죠? 또 테이블은 고쳐졌다. 그지? 고쳐졌다. 테이블은 뭐야? 옮겨졌다. 그지? 그지? 테이블은 또 테이블은 부셔졌다. 아니고 또 페인트를 해줬다. 페인트 된다고. 테이블은
부서졌다, 그지? 어, 그 다음에 테이블은 뭐야? 색칠했다, 그지? 칼라도 있었고. 테이블은 뭐야? 던져졌다, 그죠? 뜨러운, 위로 던지면 up, 아래 던지면 down,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사람일 때, 그죠? 어,는 주동목이고, 사물일 때는 주비디였는데, 중요한 건, 이걸 뭐야? 확장을 장방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야? 장방시로 요거 확장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는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영어를 쉽게 하는 법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 배우겠죠? 그것도 다시 배워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우리 지금 100일 기도회 하고 있어요. 100일 대부흥회. 영어 정복 100일 대부흥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100일 동안에서 영어를 하나 정복했어. 자,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영어를 정복했죠?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사업할 때도 뭐야?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도 보면, 100일 사이클이라는 사업이 있어. 원래 6개월 사이클, 100일 사이클인데, 사업이 뭐냐면 시작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100일 안에 모든 게 어떻게 다?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는 거야. 그래서 100일 안에 잘 될 회사는 다 잘 돼. 안 될 회사는 잘 안 돼. 그죠? 잘 될 애들은 잘 되고, 안 될 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영어를 이렇게 100일로 정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사업하러 가서 사업도 10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승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이제 그런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거야. 따라서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영광이 된다. 아멘. 자, 뭐라고?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영광이 된다. 그래서 작은 승리부터 해야 돼. 뭐 게임 끊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드라마 끊기 이런 거. 오늘 드라마 안 보기, 뭐 게임 끊기. 아침 뭐 일찍 일어나기. 그죠? 단어 30개 외우기 뭐 이런 거. 그런 작은 승리를 모여서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영광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뭐야? 작은 승리를 얻어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이제는 자, 나눠보고 연습하겠습니다. 자, 해결이야, 해결. 나의 죄를 위하여 뭐지? For my sins. 해봐, for my sins. 어, 그지? 십자가를 통한. 뚜루뚜루뚜루 해봐.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작은 새. 뚜루뚜루뚜루. 통하는 거 뭐라고? 뚜루뚜루뚜루. 자, 십자가를 통하여 뭐야? Through the cross. 해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뭐랬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 The blood of Jesus. 따라하자.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하여 Through the blood of Jesus 시작 Through the blood of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한 건 뭐랬어? By the blood of Jesus By the blood of Jesus 다 계속 시작 By the blood of Jesus 해결책 나의 죄를 위한 해결책 자 내가 인생에 죄를 졌죠? 그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내 인생에 죄가 들어왔다 뭐로만 돼? Through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The solution 해결은 뭐야? Solution 나의 죄를 위한 For my sins 십자가를 통한 Through the cross 해봐 시작 My sin The solution For my sins Through the cross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인생을 살 때 보면요 결혼생활 행복하려면 뭘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죠 공부 잘하려면 뭘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뭘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라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십자가의 능력 시작 The power of the cross 십자가의 능력 뭐? The power of cross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뭐라고? Blood of Jesus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뭐라고? Blood of Jesus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뭐야? The power of Jesus 자, 다시 Jesus야 여기 뒤로 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야? Grace of God. 하나님이 주신 은혜 뭐야? Grace of God.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은? The power of God. The power. 이거 안 잡혔구나. 다시. 자, 어부 다음에 사람 나오는 거야. 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의하여 뭐였어? By the blood of Jesus. 시작. By the blood of Jesus. 자, 봅시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의하여. 자, 요거 봐. 요거 아까 뭐였죠? 요거부터 가. 요거 봐. 십자가를 통한. 해결이 뭐야? The solution for my sins through the cross. 그죠? 이거 뭐라고? Solution for my sin. 보지 말고. 자, 다시 시작. Solution for my sins through the cross. 다시 뭐라? The solution for my sin through the cross. 자, 죄는 뭘로 이겨? Through the cross. 아니면 by the blood of Jesus. 자, 뒤에 나왔죠? 용서해봐, 용서. The forgiveness. 나의 죄들에 속한, 어부가 속한이죠? 용서, forgiveness. 나의 죄들에 속한, of my sins. 자, 용서도 뭐로 받는 거야?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 흘리신 보혈에 의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뭐라고?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에 속한 걸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자, 바이 다음에 명사 나오고 어브 다음에 사람 나올 때 했지, 그죠? 어브 다음에 사람은 사람이 뭐 한 거고, 바이 다음에 사물은 사물이 뭐 한 거랬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했어. 어떻게 돼? The forgiveness of my sin. 해봐. Forgiveness of my sins. 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했어. 내가 누구한테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자,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용서 받은 자가, 자, 용서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 받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이런 거 있지. 우리 아들이 가끔 이제 공부 안 하고 게임할 때 있어요. 막 게임 막 하고 있을 때 아빠가 딱 지나가서 봤어, 그죠? 아빠 지나왔어. 그럼 게임 이제 하고 있잖아. 막 양심에 찔리잖아, 그치?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내가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오케이? 내가 뭔 짓을, 아버지는 내 감옥에 면회 오셔. 근데 뭐가 안 돼?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못 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죠? 우리 용서 받았잖아. 그죠? 큰 죄.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 받았죠? 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지? 뭐야? 하나님을 안 믿는 죄하고 또 하나 뭐지? 내 인생에 짓는 죄 있잖아. 두 가지 죄 종류.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죄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천국 못 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되고, 또 하나는 뭐야? 내 인생에 짓는 죄가 있잖아. 그 죄도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죄도 뭘로 용서받는 거야? By the blood of Jesus. 시작. By the blood of Jesus. By the blood of Jesus. 그럼 내가 그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한테 용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 또? By the? 그럼 뭘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 뭐라? By the power of God. 따라서 by the power of God. 자, 내 능력으로 사는 게 힘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힘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힘이 있지. 우린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다닐 때 그런 생각했거든.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교회는 막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교회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의지할 데가 뭔지 나는 사람들이 가는데요. 교회는 뭐라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의지할 게 뭔지라는 사람이 가는 거야. 자, 세상에서 사람들 의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돈 의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의지할 수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 그죠? 그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두 개 있어, 두 개. 하나님 아닌 마귀요. 그죠? 근데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만해 보여서 그래. 만만해 보여서. 그죠? 항상 제가 그러거든요. 얘들아, 내가 만만해 보이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여?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의지하는 걸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똑똑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해야 될 걸 의지하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By the power of God. 자, 하나님이, 다시 연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뭐라고? The power of God.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The grace of God.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 The forgiveness of God.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The blood of God. 이거 진짜 연습하면 돼. The blood of, 찰리가 하는 수업. The lesson of Charlie. Charlie of the lesson 아니야. 찰리가 레슨에 속하는 거야, 그거는. 찰리가 찍은 영화. 그렇지. 찰리가 사는 인생.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찰리의 능력. 그렇지, 그렇지. The power of Charlie. 연습해, 연습. 찰리가 하는 수업 뭐라고? The teaching of Charlie. 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 The teaching of Charlie.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 The teaching of Jesus. 자, 요거 하면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자들인데 슬픔에 잠겼어. 그지? 인은 뭐랬어? 인? 상태 아님 행동이랬죠? 슬픔에 잠긴 뭐야? In sorrow. In sorrow. 기쁨에 날뛰는 남자. A man in happiness. 기쁨에 날뛰는 남자. A man in happiness. 향락 속에 살아가는 남자. When in pleasure. 해봐, pleasure. Pleasure. 자, 마귀가 주는 기쁨은 pleasure예요. 그지? 잠시만 기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뭐지? 하나님 기쁨 주시는 기쁨은 joy야, joy. 그리고 하나님이 이 joy에서 joy가 밖으로 나가는 거를 happiness라고 그래요. joy는 내면적인 거야. 뭐라고? 조이는 내면적인 거. 자, 선생님이 조이가 뭔지를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조이가 뭔지는. 자, 열심히 공부했잖아. 열심히 내가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됐어. 그지? 그럼 영어를 잘하게 되는 순간 기쁨이 있어 없어? 있지? 자, 그 영어는 사라져 안 사라져? 그리고 그 성취감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죠? 내가 뭔가 성취감 없어져 안 없어? 내가 서울대를 한번 갔다 온 애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서울대 한번 갔다 온 애들은 공부를 죽도록 안 해도 나중에 뭐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인가 할 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성취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이는 내면적인 거예요. 뭐라고? 내면적인 거. 내 안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조이를 주세요. 아멘? 이거 해봐.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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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이거 알죠? 노래. In my hand. 내 마음속에 조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 용서됐어? 안 됐어? 됐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는 좋아 안 좋아? 좋다. 그래서 기쁘다. 이게 되는 거야. 그 조이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 뭐라고? 해병대와 우리는 공통점이 있지 뭐랬어? 한번 해병이 영원히 해병이지. 한번 하나님 새끼는 영원히 하나님 새끼다. 나 예수 믿은 걸로 내 모든 죄는 해결됐다. 아멘? 예수 믿은 모든 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러면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이 죄는 뭐야? 불법입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나 능력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지. 내가 능력 없는 건 뭐야? 불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불법이에요, 그게. 내가 능력 없는 게. 따라서 내가 능력 없는 건 불법이다. 내가 기쁘지 않은 건 다 불법이다. 내가 슬픈 것도 불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슬픔을 가져가셨죠? 내가 오늘 슬픈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싸워야 돼? 그냥 가만 냅둬야 돼? 자,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뭐야? 우리 와이프 거 뺏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잘했어.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 하더니 꽃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막 몽둥이를 빡 패야 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저희가 피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불법이다. 죄도 불법이다. 인격 없는 것도 불법이다. 슬픔도 불법이다. 우울함도 불법이다. 실패도 불법이다. 승리가 합법이다. 아멘. 승리가 뭐라고? 합법이다. 인격 없는 것도 불법이다.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격 없는 거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슬픔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아픔도 가져가셨어요. 그 내가 아픈 건 다 불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법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야. 내가 능력 없는 것도 불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그거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요. 내 안에서 없어져 안 없어져? 그거 믿는 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야. 자, 과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십자가 과거죠. 그 십자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귀가 따라자 마귀가 별 지읒 리을을 해도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다. 아멘? 내 감정만 변할 뿐이다. 여러분 감정만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자, 얘 봐, 얘. 슬픔에 잠긴 여자 뭐라고? Woman in sorrow. 자, 이 여자 누구라고? 슬픔에 잠긴 여자. Woman in sorrow. 자, 보자. 그 다음에 승리야. Because of the cross. 십자가 때문에 얻은 승리. 십자가 덕택에 때문에 뭐 있었어요? Because of, due to, thanks to, owing to. Owing, owing. 시작. Owing, owing, owing to. Owing, owing, owing to. Owing, owing, owing to. 십자가 때문에 얻어진 승리. 얻어진 안 넣어도 돼. 해봐. Victory because of the cross. 자, 뭐라고? Victory because of the cross. 내가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오늘? 자, 다시 뭐라? Victory because of the cross. 아우, 좋네 이게. Woman in sorrow. Woman in sorrow. 나의 죄를 위한 해결책이다. Solution for my sins through the cross. 다시 시작. Solution for my sin through the cross. 이건 뭐였지? 용서. Forgiveness. 뭐에 속한? Of my sins. 뭐 때문에? 뭐에 의하여?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뭐라고? Blood of Jesus.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Grace of God. 예수님이 쏟아부신 사랑은 The love of God. 자, 부으시는 뭐였어? 부으시는 On me. 위하여는 for me. 에게는 뭐야? To me. To는 직각이야. 직각. 이렇게 주시는 거야. To는 뭐라고? 직각. 이렇게 주시는 거고. On은 뭐야? 이렇게 주시는 거다. 그죠? For는 뭐야? 위하여 주시는 거고. To는 직각. To는 직각. 자, 약속의 땅으로 그냥 간 뭐야? To the promised land 됐죠? 그 다음에 목적지라면 for the promised land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갑니다. 있는은 뭐야? 있는은 with야. 함께 가지고 있는. 없는은 without. 있는은 with. 있는은 with. 없는은 without이야.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자야. A man with a lot of guilt. 자, sin은 죄고요. 이 감정이 되면 이걸 guilt가 되는 거야. sin은 죄고 이 감정이 되면 뭐라고? guilty야. 오케이? 자, 죄가 나를 장악한 뭐대? guilt가 생겨요. 아멘? 죄가 나를 장악한 뭐라? guilty야. 예수님은 나의 죄와 죄책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는 것도 뭐예요? 불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불법. 그게 복음이요. 복음.
복음은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좋은 소식이야?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있는 죄가 다 뭐가 되는 거야? 불법이 되는 거야. 그래 좋은 거야. 자, 불법은 경찰 부르면 경찰이 해결해 줘 안 해결해 줘? 따라서 하나님은 강력한 공권력을 갖고 계신다. 마귀는 하나님의 경찰서에서 있잖아요. 땡깡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작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공권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불법적 죄가 있을 때 천사를 부르면 천사들이 죄를 아작내 줍니다. 아멘? 자,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쵸? 내가 내 천사들한테 명해서 야, 천사들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낼 지어다 하잖아. 그러면 얘 천사들이 다 몰아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도 몰아내. 내가 죄를 사랑하면 그 죄도 몰아냅니다. 자, 길트는 불법이야. 그래서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왜 내 안에 슬픔이 있으면 되는데 불법이 돼버리는 거거든. 내 안에 슬픔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음으로 하는 슬픔만 합법적인 슬픔인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음으로 슬퍼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위해서 채찍을 받으셨는데도 내가 내일 죄 때문에 맞고 있는 것들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슬픔이에요. 우리 안에도 합법적인 슬픔이 있고 불법적인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슬픔과 불법적 슬픔을 잘 분리해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몰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아주 많은 애 뭐야? A lot of grace. 허벌나게 많은 뭐야? A lot of you. 허벌나게 많은. 아주 많은 천지 빽깔이 뭐야? A lot of you. 겁나게 많은 뭐야? A lot of you. 겁나게 많은. 다 많은은 뭐라고? A lot of. 해봐. A lot of. A lot of. 아주 많은 은혜. A lot of grace. 자, 하나님이 베푸신 아주 많은 은혜 뭐야? A lot of grace of God. 그치? 하나님이 베푸신 아주 많은 은혜 뭐라고? A lot of grace of God. 그러니까 이 수업은 지금 그냥 이 수업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복습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많은 은혜. 내 위에 부으신 게 뭐? 부으신 뭐라? On my life. On my life. 자, 여기다가 간 넣어볼게. 하나님이 베푸신 나의 인생에 베푸신 아주 많은 은혜요 뭐라? A lot of grace of God on my life.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는 뭐야? On and on, on and on. 계속해서 뭐라고? On and on, on and on. 계속 다시 on and on, on and on. 없네. 여기 죄책감에 시달린 남자지? 해봐 시작. A man with a lot of guilt. 뭐라고? A man, a lot of guilt. 됐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은혜요 이거는. 어죠? A lot of God's grace. 그죠? A lot of grace of God. A lot of grace of God. On my life. 그죠? On and on.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여자. 잠바를 입었지? 잠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묻었어. 자, 피가 묻은 거 뭐라고 하면 돼? With. 피가 묻은 거 뭐라고 하면 돼? With. With로 끝나. With. 여기다가 on까지 붙이면 좋아. On. 피가 묻은 건 표면에 묻어서 부착돼서 안 됐어. 부착됐죠? 붙어있잖아 피가. 그치? 그래서 끝에다가 온 붙이면 돼. 해볼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뭐야? Blood of Jesus.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뭐야? Blood of...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묻은 자켓을 입은 여자다. 자켓을 입은 건 뭐랬어? 입은 건? In the jacket. 해봐. In the jacket. Woman in a jacket. 이거 누구라고? Woman in a jacket. 자, 두 가지로 나옵니다. Woman in a jacket. 했지? Woman in a jacket. 그 다음 요거는 묻었잖아. 가지고 있지 그치? With the blood of Jesus. On... 해봐 시작. Woman in a jacket. With the blood of Jesus. On. 끝났어. 자, 하나로 시작. A woman in a jacket with the blood of Jesus on. 시작. A woman in a jacket. 이게 쉬운 영어 아니야, 이거. 이거 쉬운 영어 아닙니다. 어려운 영어예요, 이거. 다시 해봐 시작. Woman in a jacket with the blood of Jesus on. 자, 이거요. 이거 한국 사람들 영작을 하면 다 못해. 백인 백 못해요, 이거 다. 영문과 애들도 힘들어요, 이런 거. 못해요. 이상하게 막 다른 걸 왜, a woman wearing a jacket, a which is,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어렵게.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겠네? Woman in a jacket, 시작. Woman in a jacket with the blood of Jesus on. 자,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나 머릿속에 거긴 보고 시작. Woman in a jacket with the blood of Jesus on. 맞지? 맞지? 진짜 맞잖아, 다시. Woman in a jacket with the blood of Jesus on.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흥건하게 하지, 흥건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해봐. All over. All over. 해봐. All over. 전체야, 전체. Over 뭐랬지? 전체. 가득 덮였어, 뭐야? All over. 해봐. All over.
all over, all over. Woman in a jacket with the blood of Jesus, all over her, all over her, all over it 해야 돼요. All over it, all over it. 그 전체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모자가 어디 있니? 어깨 위에 있지? 어깨 위에 해봐. A man with a hat. 맞지? 맞지? 이건 뭐였어? A man with a belt. A man with a belt. Around his waist 했잖아. 그죠? 이건 뭐야? A man with a hat. 진짜 쉬운 영어라니까요.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어렵잖아요. 그치? 필리핀에 가면 누구도? 그지도 영어한다. 그죠? 싱가포르 가면 뭐야? 그지도 영어한다. 영어가 어려우면 그지가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지 우리도. 그죠? 뭐야? A man with a hat. 어디야? 어디야? On his shoulder. On his shoulder. 이건 around his waist. Around his waist. 이건 on his shoulder. 그치? 자, 가보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자 뭐라? A man with a lot of guilt. 여자 해봐. 여자. This is a woman. This is a woman in a jacket with a lot of blood on. With a lot of blood all over her. 해도 되고. 자, 이건 뭐야? A man with a hat. A man with a... 여기 cat이 있으면 뭐야? A man with a cat. 여기 개가 있으면 A man with a dog. 여기 마귀 있으면 A man with a devil. On his head죠. 머릿속에 안에 들어있으면 뭐야? In his head. 그죠? In his head. 머릿속에 마귀 들어있는 남자 뭐야? A man... 마귀 들은 남자, 그죠? 마귀에게 뭐라 그러지? 마귀 들은 남자, 그지? A man with a devil in his mind. In his mind. 여기 들어있으면 in his heart. In his heart. 그래서 마귀가 머리에 들으면 뭐야? T가 되는 거지. 마귀가 가슴에 들으면 F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마귀가 머리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마귀가 머리 들어왔지. T, T. 띵커들이 마귀의 머리로 하면 생각을 계속해. 막 하고 가슴에 들어가면 뭐야? 마음이 굉장히 아파. 그러니까 T와 F가 잘 해야 돼. 자. 우리는 생각하기 위해서 감정 뭘 생각하고 뭘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느끼고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 오케이. 다시 이제 나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느끼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아멘. 자, 계속합니다. 물구나무 섰어. 물구나무. 물구나무. 자, 서 있지. 서 있지. 해 봐. A man standing. 서 있으니까 A man standing 맞아요? 스탠딩이죠. 자, 한 손으로 서서 한 손으로 서서 붙었지. 붙었지.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잖아. On his hand 하면 돼요. 해봐. A man standing on his hand. 자, 두 손으로 했으면 어떻게? On his hands. 해봐. On his hands. On his hands. 자, 물구나무 서기라고는 어떤 남자? 뭐라? A man standing on his hands. 오, 너무 쉽잖아. 뭐 다시 이자. A man standing on his hands. 시작. A man standing on his hand. 자, 이거 left hand, right hand. Right hand니까 a man standing on his right hand. 시작. A man standing on his right hand. A man standing. 제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 속도와 생각 속도가 말 속도와 생각 속도가 생각이 2고 말이 1이거든요. 생각이 두 배 빨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하게 하려고 말을 진짜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같이 갑니다. A man standing on your hands. 그죠? 자, 어떤 남자 on his hands는 잘못 써놨네, 그렇지? His hands. 쉽게는 doing a handstand이야. 물구나무가 뭐라고? Handstand. 이건 뭐야? 이거. 팔굽혀펴기는? 그치, push-up. 팔굽혀펴기 뭐라고? push-up. 물구나무 서기는? handstand. 다음 거 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했죠? Jesus on the cross, 그치? 앞에서는 뭐야, 앞에서? in front of. 해봐, in front of Jesus on the cross.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있지? 무릎 꿇은 남자, 쉬워. 무릎 꿇은, 어디서? 이거 안 했네? 무릎 꿇은 남자, a man on his knee. 자, 이건 뭐야? On his hand죠? 이건 뭐야? On his knee. 자, 한 무릎을 꿇었으면 On his knee. 두 무릎 딱 꿇었으면 뭐야? On his... 그렇지, knees. 됐어. 오, 잘했어. 자, 갈게. 이거 봐. 뭐라고 이거? A man. A man. On his knee. On his knee. 뭐야? In front of Jesus on the cross. 다시 해볼까, 시작? A man. On his knees. In front of Jesus on the cross.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뭐라? Jesus on the cross. Jesus on the cross. 예수님 앞에서는 뭐야? In front of Jesus. In front of Jesus.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In front of Jesus. 연결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In front of Jesus on the cross. In front of Jesus on the cross. 무릎 꿇은 남자? A man on his knee. A man on his knee. 누구 앞에서? In front of Jesus on the cross. 그죠? In front of Jesus on the cross.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뭐라? Power. 자, 근거하여 through 아닌 by입니다. 그죠? through by. 근거하여 뭐라고? through. 원래 근거하여 요거 말고 뭐 씁니다. based on도 있어요. 해봐. 써놔. based on. based on. on the basis of. 해봐. on the basis of.
On the basis of. On the base 근거하여 뭐라고? On the 자동적어. 야, 이제 공부하겠다는 얘기지. 어, 좋아. 아주 아름다워. 아주 아름다워. 좋아. 해봐. On the basis of. On the basis of. 이게 영어도 이렇게 잘 돼야 돼. 잘 되면 계속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를 가져. 작은 승리. 작은 승리를 많이 가져야 돼. 작은 승리를 많이. 그래서 저 뭐 주식 같은 것도 있죠. 맨 처음에 10만 원 갖고 했다가 승리한 애들이 나중에 100만 원 갖고 하는 거고, 100만 원 갖고 승리한 애들이 1000만 원 갖고 하는 거고, 1000만 원 갖고 승리한 애들이 1억 갖고 하고 이런 거야. 처음부터 뭐야? 3억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 작은 승리. 해봐, 잘해서 작은 승리. 작은 승리. 작은 승리. 작은 승리. 오케이? 하나님은 내게 작은 승리 주죠. 작은 승리 주신 다음에 작은 승리 하면 돼. 그럼 큰 승리 하셔. 따라하자. 남이 다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You can do, I can do. 이렇게. 남이 할 수 있다. 나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하면 되겠지? 자, 다시 갈게. Church on fire. Fire. 성령에 불타는 게 뭐야?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뭐야? Because of 해도 되고 through 해도 되고 by 해도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뭐라? Through the power. Through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뭐라고?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시작.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불타는 교회?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그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것이 뭐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불타는 교회야? Church on fir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시작. Church on fir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다 유용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쓰는 거. 다음 거. 나의 엄마.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신. 자, 항상 기도하는요. Always praying은 안 되고. Always in prayers. 해봐. Always in prayers. 자, 이니 행동이 있대지 행동. In prayer. 해봐. In prayers. In prayers. 그 기도하는 거예요. In prayers for me. In prayers. 자, 엄마야. My mother. 마마 해봐. My mother. My mother. My라고 안 읽어요. 해봐. My. My. My를 한 발음으로 해야 돼. 한 발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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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other. My mother. Always in prayers for me. Always in prayer for me.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배를 하고 시작. My mother. Always in prayers for me. Always in prayers for me. 잘 안 되면 좀 천천히 하세요.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시작.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Church on fir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답답해 죽어. 자, 다음 거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 쉽지? 내게는 뭐야? On me였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 The power of God. The power of God on me. 내 직장에서. 직장에서는 주소죠. 주소. 그래서 at을 씁니다. At my workplace. 근데 그 공간에서 뭘 써요? 공간하면 in my workplace. In my workplace. 해볼까? 인이 들어가면요. 역사하는 일을 바꿔야 돼. Power of God.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해봐. The power of God. On me. And my workplace. At my workplace. 해봐. 시작. The power of God. On me. On me. In my workplace. Or at my workplace. 직장 영어 뭐라고? Workplace. 해봐. 직장이 뭐라고 영어로? Workplace. Workplace. 다 직장합니다. Company. Company. Company는 보이는 회사야. 직장 뭐라고? Workplace. Workplace. 자, 침대 위에. 위는 뭐지? 침대 위? On the bed. 침대 위에 배 깔고 누워있는 거야. Peter's mother. 그치? 예수님이 뭐야? 열병에 걸린 피터 집에 갔다, 그죠? 피터 장모님 댁에 살았잖아요. 피터 가가지고 그 베드로의 집에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베드로 해봐. Mother in law. 장모님이 영어로 mother in law야. Mother in law. 법적으로 엄마. 그치? 해봐. Mother in law. Mother in law. 친정 식구들 뭐야? Brothers in law. 그죠? In law. Sisters in law 되는 거야. 자, 배 깔고 뭐랬어? On her stomach. 해봐. On her stomach. On her stomach. On her stomach. On her stomach이죠? On her stomach. On her stomach. 자, 배 깔고 뭐라? 아, 등 깔고 뭐라? 등 대면? On her back. On her back. 누워있다. 어떻게 그냥? 누워있다. 안 썼어. 그냥 해봐. The mother, Peter's mother-in-law. On her stomach on the bed. On her stomach on the bed. 누워있다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on her stomach 한대. 해봐. On her stomach on the bed. 해봐. 시작. Peter's mother-in-law. On her stomach on the bed. On her stomach on the bed. On her stomach. 등이 뭐야? On her back. On the bed, 그죠? On a bag, on the bed. 그거 어렵네. On a bed, back, on a back. Back, yeah, back. 으에 해봐, 으에. Back. On a back. 이거는 bag야, bag. 이거는 뭐야? Back. 달라요, 가방. 이거는 뭐야? 간청하다야. 이건 뭐야? Back, 해봐, back. 으에 해봐. 으에 back. 으에 back. 땡겨야 돼. 쫙 땡겨. 에 back. 똥머리야. 똥머리는 뭐냐면 hair in a bun.
hair in a bun. 자, 뭐처럼 생겼니? bun. 빵처럼 생겼지, 빵. 그래서 hair in a bun이라고 그래. hair in a bun. hair in a bun. 자, 똥머리 한 그녀, a woman with a hair in a bun. hair in a bun. 이게 뭐라고? hair in a bun. 어디 안에 들어있어? hair in a bun이야. 그치? 그래서 똥머리 가진 여자, with a hair, with hair, with a hair in a bun. 자, 시작. 자, 안경 쓴 여자 뭐야? a woman with glasses. 그치? a woman with glasses on 하면 돼. 그치?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는 뭐야? in a red dress. a woman in a red dress. 그치? 이건 이 여자는 그러니까 a woman in a red dress with glasses on in a hair in a bun. 아, with a hair in a bun이야. 그죠? 다시 가봐. 시작. a woman in a red dress. 그 다음에 with glasses on. with glasses on. with a hair in a bun. 다시 가. 이거 하자. woman in a dress. woman with glasses. woman with a hair in a bun. 시작. a woman in a hair. With a hair. with a hair in a bun. 됐죠? 자기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노란색 민소매 셔츠와 짧은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자. 그죠? 그림 보이죠? 카메라 들고 있지? 해봐. With camera. With camera. In her hands. 여자야. A woman. With camera. In her hands. 그지? 다시 시작. A woman. 적으세요. 적으세요. 책 있어도 적어 계속. A woman. With a camera. In her hands. 자, 입은 건 뭘로 해? 입은 건. 입은 건. In denim shorts and yellow sleeveless top. 이거 뭐라고? Sleeveless top이야.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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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입는 거 뭐래? Top. 민소매가 영어로 뭐라고? Sleeveless. 해봐. Sleeveless. Sleeveless가 이게 소매죠. 소매. Sleeve가 없다야. 자, 민소매 뭐라? Sleeveless top. Sleeveless top. 그죠? 입고 있어. Sleeveless top. Yellow sleeveless top. 자, 이것부터 가자. 단어. 이거 뭐라? 이거는? Denim, denim shorts. Denim shorts. 청바지를 데님이라. 데님. Denim shorts. Denim shorts. 이거는 뭐야? Sleeveless top. Sleeveless top. 자, 입었으니까 뭐 써야 돼? In 써야죠. 카메라는 가지고 있으니까 뭐 써야 돼? With 써야 돼. 그죠? 해봐. A woman with a camera. 어디? 손에 가지고 있죠? 손에. In her hands. 다시. 다시 갑니다. Woman. Woman with a camera in her hands. 그 다음 입었으니까. In a sleeveless top and a denim shorts. And a denim shorts. 자, 다시 가자. 시작. Woman. In부터 갈게. In. 입은 것부터 갈게. Woman. Woman. In a sleeveless top and denim shorts with a camera in her hands. 다시 가자. A woman in a sleeveless top and a denim shorts with a camera in her hands입니다. 아, 그래서 여덟 가지가 다 봤나요? 다 했나? 자, 이제 하나씩 다시 연습해 봅시다. 하나씩 다시 처음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갈게요. 해결, 뭐야? Solution, 나의 죄를 위한. For my sins, 십자가를 통하여. Through the cross. 다 해봐. 시작. Solution for my sins through the cross. 두 번째. 용서. Forgiveness. 나의 죄에 속한. Of my sins.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의하여. By the blood of Jesus.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여자. Woman. 슬픔에 잠긴. In sorrow. 그 다음에 승리. 승리. The victory. 십자가 때문에 얻어진. Because of the cross.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얻어진. Because of the cross of Jesus. 좋았어. 다음 거. 어떤 남자?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With a lot of guilt. 그치? 아주 많은 은혜. A lot of grace. 하나님이 베푸신 아주 많은 은혜. A lot of grace of God.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내 인생 위에 부으신, 하나님이 베푸신 a lot of 은혜. 진짜? A lot of grace of God. On my life, on my life. 계속해서 on and on, on and on. 어떤 여자, a woman, 자켓을 입은, in jacket, 예수님의 피 묻은, with the blood of Jesus on. 자, 남자, 어떤 남자, a man, 어깨에 모자를 가진, with a hat on his shoulder.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서 연습합니다. 물구나무, 어떤 남자, 서 있는 물구나무 서서 on his hand, 그죠? 자, 어떤 남자 무릎 꿇고 있는 on his knee, 예수님 앞에서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on the cross, 그죠? In front of Jesus, on the cross, 그죠? 자, 그다음에 교회 불 붙은 교회 church on fire,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죠? 엄마, 나의 엄마.
항상 기도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for me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power of God 나에게 부어주시는 언니 내 직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 내 위에 직장에서 피터의 엄마 배 깔고 누워있는 stomach 침대 위에 그죠 여자 머리 똥머리 하고 있는 with hair in a bun 그죠 여자 모자 안경을 쓰고 있는 a woman with glasses on 여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red dress 그 다음에 여자 입고 있는 in yellow sleeveless top과 denim을 in a yellow sleeveless top and denims 카메라를 가지고 그의 손에 그녀의 손에 카메라를 쥐고 있는 여자도 with a camera in her hands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볼 때 꼭꼭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표현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